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색칠했죠? 여기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 차 밖에 바다에 못 빠지게 하는 거, 요거 벽 펜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 작업했고요. 바닷물도 찰랑찰랑 잘 거리죠. 그리고 차에 타보겠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 켜고, 네, 박아 보겠습니다. 박아! 와, 찌그러졌어. 오, LED 찌그러진 거 보십시오. LED 박아. 뒤도 박아. 야, 뭐야, 완전 이상하게 됐어. 아우, 네, 완전히 찌그러지게 됐죠. 네, 오늘 파손 기능 넣었고요. 세게 박으면은 유리창도 찌그러집니다. 야하, 깨졌죠. 지금 유리창 산산조각 났고 안에 에어백도 다 터졌습니다. 문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어! 네, 에어백이야 역시 안전하죠. 사람은 안전합니다. 안에 에어백이 잘 터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고침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고쳐! 아, 말끔해지죠? 문 닫고, 그리고 맵 중간중간에 색칠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해안도로를 운전해서 부두가에 가면은 선착장에, 네, 카페리 차를 실어나르는 배도 있고. 자, 길 말고 언덕을 올라가 봅시다. 야! 와! 네, 여기는 아직 새로운 도시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길만 닦여져 있고 나머지 부지들은 차차 건물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저쪽에는 하상도로가 아니라 강변도 있죠. 강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자, 부스터 켜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야하. 여기 연못도 있고. 연못 있죠? 우후! 여기는 논밭입니다, 논밭. 야, 강변 어디 갔지? 강변을 찾아라. 자, 여긴 아까 저수지였고. 강변 어디 갔어? 뭐, 여기 강변 찾으려면 잠깐만. 와, 강변 있거든요. 와, 네, 아, 저기 충돌 콜라이더를 안 설치해놨네. 네, 아무튼 다음에는 잘 찾아가지고. 아니야,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강변 갈 수 있어요. 찾아볼게요. 자, 선착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착장이 어디 이쯤 어디 있거든요. 여기 강변이다. 좋았어. 자, 차 있는 데로 가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빠져나왔다. 와, 아무튼 빠져나왔죠? 여기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으하! 자, 이쪽으로 갔었지? 자, 이쪽으로. 강변 어딨어? 야, 이게 맵이 여러분 좀 넓네요. 넓어요 생각보다. 잠깐, 아까 일로 오다가 맵이 은근 넓어. 강변 어딨어? 와, 맵이 진짜 넓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이쪽으로 갔었지? 제가 분명 봤거든요. 어,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랑 연결돼 있잖아요, 강변이. 그렇지. 일로. 여기 다리도 있고. 어, 뭐야? 아, 여기 콜라이더 안 만들었다. 자,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았어. 자, 사람 내려볼게요. 내려. 아! 아직 오류가 너무 많아요. 점프. 아, 여기 축구장도 있고 선 그어놨는데. 여기 축구하는데. 여기는 야구하는데. 아, 여기 안 만들어놨다. 아직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맵이 상당히 크니까 앞으로 재미난 거를 많이 운전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맵이 상당히 크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업한 거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까? 오케이. 여러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